안녕하십니까. 박수성 코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운동 지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왜 나는 정말 열심히 뛰는데 비디오를 찍어보면 이게 총총총 뜁니다. 그리고 왜 나는 정말 빨리 뛰었는데 저 멀리에 나는 선수처럼 크게 두 발로, 세 발로 힘있게 가지 못하고 순발력 없이 뜁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나 특히 뭐 이제 여성분들 또는 이제 순발력이 없으신 분들이 약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뛰는데 제자리 있고 이게 스탠스가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막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뛰러 갑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까지도 하는데도 잘 안 뜨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더 크게 움직이고 더 폭발적인 힘을 써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제가 보통 서브를 설명할 때 이거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서브의 주동근을 큰 근육을 쓰면 서브를 세게 넣을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서브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상 선수가 단거리 선수가 빨리 뛸 때는 큰 근육을 씁니다. 어디 근육을 쓸까요? 허벅지 근육을 쓸까요? 아니면은 장단지 근육을 쓸까요? 네, 대부분 다 허벅지 근육을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둔근은 이 둔근입니다. 둔근. 제 예전에 그 트레이너 선생님도 그 다음에 그 같이 또 동생을 했던 그 지금 현재 버디빌더죠. 그 버디빌더 친구도 둔근이 힘이 제일 세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둔근이 제일 크니까요.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도 둔근에다가 힘을 내기면 150kg 200kg까지 뛸 수 있고 둔근이 아니면 150으로 뭐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있는데 이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둔근에 힘을 주려면은 우리가 이 보통 제가 그 일본 테니스 선수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보시면은 되게 잘 뛰어다닙니다. 순발력 있게 민첩합니다. 되게 빠르고 다리도 짧은데 되게 크게 잘 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짧고 굵어서 잘 뛰나? 근데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 선수들은 약간 민족성 자체가 약간 안짱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기모노 같이 이렇게 약간 안짱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은 발이 이렇게 팔자라가 되면은 약간 힘이 약간 허벅지랑 이렇게 밑에 대퇴 쪽으로 힘이 분산이 됩니다. 근데 스쿼트를 약간 안짱다리로 보면요, 바로 척추가 기립되면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엉덩이 그 둔근이 약간 힙업이 되면서 여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육상 선수들이랑 육상 코치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선수가 만약에 팔자면은 무조건 안짱다리 하면 일자로 뛰게 합니다. 일자로 뛰게 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지 순발력이 좋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약간 팔자여가지고 맨날 일자로 걸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청소년 국가대표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하신 선수였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크게 와닿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치하고 더 잘 뛰고 싶고 트레이닝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육상 선수들 얘기 나오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비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스플릿 스텝 할 때 약간 이게 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어디에 힘이 들어가냐면 만약에 팔자면은 약간 이 바깥쪽에 새끼발가 쪽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안짱다리라면은 약간 이 볼 쪽 안쪽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볼 안쪽에 힘으로 뛰어야지 둔근을 힘을 쓰면서 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힘있게 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보통 그 여성분들이나 제 학생들 중에 약간 순발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순발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 둔근을 못 씁니다. 왜냐면 다리가 벌어지거나 약간 이거를 잘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주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그래서 또 해보시고 좀 더 리액션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레슨 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